우리가 지난번 그 부활주일 직후부터요 시작한 할렐루야 준비 기도회 6차로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 한미교회, 그 롱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지역교회들 한 30여 분 이상이 모여서 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6차 준비 기도회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진경회장님들, 장로님, 이사회 여러분들께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또 제공해 주신 교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공식적으로 기도 외에도 우리가 일주일에 계속 교회에 나가서 이분들과 주비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최창성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진경회장님들,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송해 주시고 우리 설교 말씀해 주시고 또 통성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폐회 기도까지 해주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대한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식사와 이 장소를 또 주시고 제공해 주신 하크리시아 교회 정광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해서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 순서지에 보시게 되면 이 칼라도 하나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이 구순년 국악 찬양 가수입니다. 이분 여러분 생생하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8,000 교회 이상,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8회 이상, 세대교회, 소광성 목사님 교회에서 4회 이상, 그 크고 작은 교회에서 이분을 불러서요 국악 찬양을 듣는데, 이분의 특징은 다른 전도하시는 목사님과 달리 찬양하는 중에 결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가도 8,000명이잖아요. 한 명만 결심해도 한 10명씩 했다고 해도 이분이 80만 명, 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터치해서 주 앞에 오게 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아마 공항에 지금 도착했을 텐데, 이분이 자비로 와서 부르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집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요, 여러분 교회 중에 자금인 11을 해서라도 이분 원하시면 아주 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 혹시 청년 집회, 코리안 그 K-POP 이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4명인데요 한국에서 최고 인기를 겁니다. 이 인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 인기가 아니라 각 교회 청년 집회를 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귀한 분들 이번에 우리가 모셔서 오시게 되는데, 혹시 이분들 집회를 원하시면 우리 교육 사무실이나 우리 청문님께 또 저에게 말씀 주시면 다음 일주일 동안 있다 가시거든요. 접촉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양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정의도 그 광고제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미 지도자 초청에서 한반도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자리 이하 때문에요, 오늘 나가시는 도중에 저쪽 뒤에서 우리 간사님께 오신다고 하는 이름만 넣어주시면 예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또 사모님 가져오실 분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좀 맛있는 스테이크도 뉴욕에서 제일 가는 스테이크라고 하니까 거기에 좋은 선물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안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